XSFM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한 보도는 보통 1월 2일에서 3일 즈음에 평일이 있으면 8시, 7시 뉴스 시간에 사회면 나올, 예를 들어 8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8시 35분쯤부터 5분쯤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3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보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로 지고 있는 업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77개 업종이었는데요. 금년부터 여기에 9개 업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 9개 업종을 알려드릴 거예요. 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그리고 2. 독서실 운영업. 3. 미용업. 4.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 신발 소매업. 6.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7. 의복 소매업. 8.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9. 통신기기 소매업. 에디터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종부세가 올랐습니다. 적게는 0.1%에서 최대는 2배가 올랐어요. 3주택 이상 94억 초과는 2배가 올랐고요. 2주택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0.1%에서 0.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양도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원래는 5억 위로는 다 40%였어요. 근데 이제 5억이 집값이 우습잖아요? 그래서 10억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0억 위로는 45%의 최고 세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율도 오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등에 따른 공제사항들이 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첨이 되어도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공공주택의 입주 요건은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한테 일단 70%를 우선 공급해요. 그리고 30%는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반려동물 책임보험입니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입니다. 2월 네.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혹시 맹견 소유하신 청취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그리고 아메리칸 스태퍼셔 테리어. 아, 이거 어려워. 네. 그리고 스태퍼셔 불 테리어. 네. 로트와일러. 그 개 등을 맹견으로 분류를 하는데 2021년 2월부터 이 맹견 소유자는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 바뀌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